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무엘 선생입니다. 오늘은 스킬 테스트 인터뷰 모델 퀘스천과 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. 제 옆에는 엘리사 씨가 나와 있는데 제가 물으면 엘리사 씨가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름이 무엇입니까? 제 이름은 엘리사입니다. 자기소개를 해 보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보카라에서 온 21살 엘리사입니다. 저의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. 저는 인도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.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됐다면 회사의 지점을 잘 따르면 회사와 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본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편 돈으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인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군요. 회사는 왜 그만두었나요? 한국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. 그래요.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겠어요? 네, 어려운 일을 많이 해봐서 어떤 일도 견디고 잘할 수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당신을 왜 뽑아야 할까요?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.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. 저를 뽑아주십시오. 한국에서 일할 때 가족 생각이 나고 외로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가끔 전화도 하고 가족을 안부를 들으면 새 힘이 나겠습니다. 그리고 외로워도 참아내겠습니다. 회사에서 다른 나라 동료와 어떻게 지낼 거예요?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면 잘 지내겠습니다. 회사에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제 시간을 회사에 맞추어 일하겠습니다. 그리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연장 근무도 하겠습니다. 회사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운동을 하기도 하고 기타를 치우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다. 직장 내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제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통로의 이야기도 잘 듣겠습니다. 그리고 잘 협동하면 지내겠습니다. 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저의 일을 빨리 마치고 통로의 일을 도와주겠습니다.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실수를 시인하고 왜 실수했는지 원인을 찾아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불량품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명치고 상세하게 보고합니다. 그리고 다음부터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.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일단 일을 멈추고 응급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좋아요. 사장님과 어떻게 지낼 거예요? 사장님의 말씀을 준중하고 고장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일하겠습니다. 고장 규칙을 지키면 어떻게 공장 규칙을 지켜야지.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. 사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공장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일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먼저 사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. 왜 제조업을 선택했어요? 저의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 발전된 제조업 기술도 배우고 싶었습니다. 좋아요. 한국에서 돈을 벌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? 네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.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요?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. 좋아요.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?
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월급을 늦어지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? 네. 직장 상사나 동료가 욕하거나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더라도 제가 먼저 따뜻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좋아요.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나 동료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거예요? 안녕하십니까? 라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22개의 퀘스천과 대답을 연습했습니다. 여러분도 이 문제를 잘 읽고 또 반복해서 들어서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모두 다 열심히 하셔서 스킬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